커리. 자, 박주수가 나와서 받아주고요. 탑에서 왼쪽으로 김보미. 그렇죠. 노현지가 수비합니다. 보니 커리 페이드어웨이 던집니다. 리바운드 블랙 그리고 파울 단타스. 지금은 본인보다 신장이 작은 노현지 선수가 맡았기 때문에 커리 선수가 뭐 로포스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단타스의 파울이 나왔고요. 자, 잘 지켜줘야 합니다. 김시온 드리블로 뚫고 나왔습니다. 중앙입니다. 다시 받는 김시온. 자, 뭔가 좀 약간 어지럽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짧게 연결 블랙 잡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는 일단 포인트 가드가 뭔가 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패턴 플레이를 시도하려다가 되지 않았을 때 네. 그냥 뭐 이어서 나가도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만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고듭니다. 김보미 잘라 들어옵니다. 강하정 다시 살짝 쳐줬고요. 김시훈이 잡았습니다. 노현지에게 빠르게 던진 샨테 블랙. 아, 이번에도 놓쳤나요? 아, 연속해서 지금 블랙 쪽에서 두 개의 실책이 나옵니다. 지금 블랙 선수한테까지 지금 패스를 주고는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서덜랜드와 블랙도 좀 두 명이 뛰기 때문에 이 조합을 좀 살려봐야 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시원. 자, 첫 패스 잘 나왔어요. 3대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박지수와 커리의 수비. 베이스라인. 다시 터치 아웃. 결국 KDB 생명이 속도를 제어를 해주고 있는 KB 스타즈의 수비거든요. 네, 특히 KDB 생명 선수들이 지금 속공으로 나갔을 때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 몰려다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에 있는 김지현 왼쪽 잘 나왔습니다. 한채진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 KB 스타즈 단타스. 자, 양팀 모두 3쿼터 득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수 겨냥 자세를 낮추고 들어갑니다. 자, 발 빼면서 던졌는데요. 블랙에 지금 블락이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울. 단타 선수의 세 번째 개인 파울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던졌는데 예, 바로 막혔고요. 여기서 단타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